종목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떨어지는 종목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. 이런 종목들 가운데 선정을 해서 왜 떨어지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와이라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과 함께 종목들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문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에 뵙습니다. 예. 네. 자,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확인을 해볼지 하락하는 종목 5개를 추려봤습니다. 이 와이라노 5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 뭐 유심히 살펴볼 만한 또 관심이 많이 가는 종목들 5개를 추려봤습니다. 이 중에서 일단은 고문님과 어떤 종목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까요? 어떤 종목의 대응책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? 오늘 가장 많이 떨어진 게 플리토라는 네, 회사가 플리토요. 있어요. 네. 이게 오늘 급락을 하면서 연중 지금 최저가를 좀 갱신하고 네.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회사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글쎄요, 이제 찾아봐도 큰 내용은 없어요. 다만 외국인이 오늘 좀 매도가 좀 커요. 5만 주 이상 나오는 것 같거든요. 네네. 외국인 매도가 되면서 급락을 하고 있다. 거래가 상당히 늘어났다.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뭐 만약에 큰 악재가 외국인이 매도하는 게 어떤 단순하게 포트폴리오 정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라면은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은 현재 기술적으로는 이 종목은 버티고 사야 되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. 네. 이 회사가 지난주 그러니까 월 초에 무역의 날이 있었어요. 이제 무역의 날이니까 좀 옛날 같은 느낌이 나는데 지금도 그걸 하나요? 해요. 그래서 39회라 그러는데 여기 300만 불 수출의 탑 관련해가지고 수상을 했어요.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. 근데 주가는 연중 최저치고 거기에 외국인이 껴있다. 약간 좀 뭐가 있나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데 특별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최근에 방송의 핫 이슈는 그 요즘 드라마의 재벌집 막내아들인가? 네. 여기도 관련돼 있는 게 여기에 그 이게 원래 웹툰 아니에요? 웹툰이 네이버에서 원래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. 네. 네이버에서 자체 번역 서비스 파파고라는 게 있는데 그쵸. 이거하고 이제 연결이 돼 갖고 이 회사가 AI 번역 사업을 주로 하는데 거기 MOU 체결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웹툰 관련이나 다른 거에 대한 어떤 해외로 나가는 거 이거에 번역 관련해 가지고 이 회사에 대한 내용도 껴있다라는 거는 향후 어떤 그 성장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관심도 갖고 있는데 저도 말씀드려서 오늘 외국인이 한 5만 주 매도했대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8.5%예요. 이 회사가 시총이 1,300억인데 외국인 수량만 본다면 45만 주 정도 되거든요. 갖고 있는 게 거기에 한 오늘 5만 주 좀 넘게 팔았단 말이에요. 이것이 급락의 원인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글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. 특별한 내용이 없다. 거래가 많이 늘었다. 바닥이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쯤 살 필요 있지 않나. 볼 필요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가 뭐 실적 관련해 갖고 크게 뭐 좋아지는 건 없지만은 연속 적자 상황인데 적자는 축소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생각해서 네. 만약 현재가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한다라면은 급락 전 가격 3만 2천 원까지의 목표가를 잡고 여기서 더 빠진다라면은 한 18,000 원 이제 주봉을 잠깐 보실 수 있으면은 18,000 원이 이 부분이거든요. 네네. 18,000 원이 이 부분이죠. 이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왜냐하면 전 저점 이하로 빠질 때까지는 한번 버텨보자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 오늘 플리토가 18% 가까이 좀 급락세가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지금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단기적으로 차익을 좀 노려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. 첫 번째 와이라노 플리토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. 자,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확인해 볼까요? 자,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휴맥스입니다. 휴맥스는 어제 좀 이슈가 있었죠. 거의 자회사의
자회사가 투자를 받았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좀 차익 매물 나오는 건가요?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예, 휴맥스 그러니까 지금 지분 구조가 휴맥스 홀딩스가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휴맥스가 있고 거기 자회사에 휴맥스 모빌리티가 있는데 이 네. 비상장 회사입니다. 네. 이 비상장 회사가 돈이 좀 되는 모양이에요. 여기에 그 사모 펀드가 투자 유치를 했어요. 1,400억 그리고 기존 투자처에서 200억에서 1,600억의 투자가 새로 생겼어요. 뭐 돈이 되니까 당연히 투자처 상업펀드에서 들어온 거겠죠. 요거의 대주주가 지금 휴맥스고 휴맥스의 대주 35%가 있거든요. 휴맥스 홀딩스인데 움직이는 건 휴맥스 홀딩스가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. 휴맥스는 좀 뒤쳐서 움직였는데 실제적으로 혜택은 아마 휴맥스가 먼저 받을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휴맥스 홀딩스 넘어갈 거예요. 35%만큼 넘어갈 거예요. 근데 움직이는 건 휴맥스 홀딩스가 더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게 벌써 한 이틀 올라가서 끝날 거냐.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거의 점상식으로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네. 오늘 좀 빠지고 있고 휴맥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윗골이 양봉이 나왔었다가 오늘 그냥 맥골은 음봉으로 처지고 있는데 거래가 많이 늘어다 보니까 야, 이 물량 소화해낼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럽긴 해요. 걱정스럽게 한데 최근에 갑자기 거래 없던 종목이 갑자기 거래 터지면서 올라갔던 종목 내용을 살펴보면 그냥 죽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걸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생각이에요. 그리고 이 회사 뭐 실적이 정 나빠서 이 회사가 없어질 것 같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. 작년 2021년에 503억 영업 적자를 내긴 했어요. 그리고 올해는 적자가 나긴 하는데 적자폭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. 2분기에는 흑자도 냈거든요. 그리고 매출은 또 상대적으로 늘고 있고 이런 쪽에서 그 자회사의 어떤 성장 가능성,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, 이거의 본업에 대한 어떤 그 적자 축소 부분 이거랑 연결된다면 최근 한번 거래가 터져갖고 눈에 한번 눈여겨봤단 말이에요. 하루 이틀 정도 기술적으로 더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. 그 받은 이후에는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쪽에서 네네. 저는 좀 버티자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매수가는 조금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네. 지금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뭐 이 물량을 거래가 됐기 때문에 쉽게 헤어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좀 조정할 때 사시는 게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3,800원 정도면은 조정해서 리바운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매수가는 좀 조정 가격 3,800원 계산하고 목표가는 전 고점이죠. 5,000원을 넘는 5,500원까지 한번 보고 만약에 이 종목이 안 된다면 제2이동평선 다 깨고 내려가는 요 저점이죠. 한 3,000요 부분쯤 되게 3,400원쯤 쪽에서 손절가를 형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와이어로 종목은 휴맥스였습니다. 어제 이 자회사가 투자 유치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어쨌든 거래량 실리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금은 좀 조정을 받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조금 더 쉬어가고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해보는 전략을 소개해 주셨습니다. 자, 두 번째 와이어로 종목 휴맥스 확인해봤고요.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. 마지막 와이어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미래나노텍입니다. 미래나노텍은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, 곰님. 예, 거의 뭐 계속,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한 달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. 이게 이제 리듬 테마예요. 리듬 테마예요. 얼마 전까지 리듬 관련해 갖고 종목들이 급등을 한 종목이 몇 개 나왔었거든요. 이게 리듬이 보통 그 전기차에 하얀 석유라는 얘기로 지금 대변을 되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죠. 그래서 이 리듬이 작년 그 리듬의 그 국제 시세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거의 두 배가 오른 다음에 한 달 이전쯤 해갖고 피크를 치면서 현재 좀 빠지고 있어요. 주가는 그거와 그대로 연동하고 있는 네네.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계속 빠질 거냐 어느 정도 빠지다가 좀 쓰면은 주가가 돌아왔을 거냐 좀 관심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만약에 이것이 리듬 가격이 다시 돌아선다 그래도 네. 이게 거의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최근에 문제가 차가 좀 안 팔린다는 얘기 나와요.
그러니까 뭐 수입차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고 국산차도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얼마 전까지 많이 그쵸. 들었는데 최근에 그 취소되는 그러니까 주문했다가 네, 뭐 취소가, 2중 3중도 주문한다 그러대요. 그래서 주문했다가 취소되는 게 상당히 많아지는 많다, 모양에서 네. 출고가 전에 같지 않게 좀 빨리 이루어지는 모양이에요. 그것도 기다리긴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수요가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. 그리고 젊은 층의 어떤 그 수요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지지 않았나. 여러 가지 요인이 지금 나오고 있죠.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 리듬의 어떤 가격이 피크를 치고 빠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 되돌아 쓰더라도 글쎄 그거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막혀질지 그걸 봐서는 조금 좀 한번 테마가 지나가지 않았을까. 그리고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5G나 이런 쪽에 좀 많이 오르잖아요. 안 네네. 올랐던 거란 말이에요. 지금 안 올랐던 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키 맞추기 하면서 다시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먼저 시세를 받고 있고 기존의 시세를 받다 죽은 종목이 가는 경우는 개별 종목은 있는데 테마성 가지고 다시 리바이벌 하기에는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저는 일단은 좀 도망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리듬 관련해서 테마의 가장 핵심은 하이드로 리듬이에요. 그 종목을 보셔야 돼요. 하이드로 리듬이 뭐 저가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라, 그러니까 바닥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 회사가 과거에 코리아 SE라는 종목이 이름을 바꿔서 리듬 플러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본업종은 완전히 없어지고 리듬만 관련하고 얘기 나오는데 글쎄요 그게 실적으로 반영돼가지고 주가가 이만 올렸다?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리듬이라는 테마 때문에 성장성, 향후 발전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된 회사 최근에 그 강원 에너지라든지 웰크론 한텍 이런 그런 종목들이 같이 동시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종목과 연계해서 일단 대장주인 하이드로 리듬을 보면서 미래 나노텍의 그 주가 움직임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하이드로 리듬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34%가 하락을 했고 미래 나노텍은 32% 하락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. 네네. 근데 언제쯤 반등할까 보니까 이동평균선을 딱 보니까 60이동평균선이 거의 한 40% 이상 하락하면서 올라오고 있어요. 그렇다면 거기까지 좀 빠지는데 시기적으로 좀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해서 이 회사도 미래 나노텍도 거의 한 13,000원, 14,000원대까지 가야지 서로 반등하지 않을까. 왜냐면 조금 뒤쳐져서 움직인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쪽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전 개인적으로 손절가는 그 이동평균선도 하회하는 부분에선 13,000원에서는 완전히 그냥 좀 있고 그전까지는 좀 이렇게 바라보되 아무래도 급하게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매매했으면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리튬 관련 종목으로 최근에 좀 급등을 했다가 이 하락세가 지금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. 미래 나노텍 손절라인 13,000원까지 잡고 어느 정도는 조금 도망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와이라노 세 종목 함께 대응책 알아봤습니다. 자, 오늘 인성희 꼼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, 좋은 종목의 대응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고모님,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